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사로 참여한 천화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유래 신도시 개발 때도 참여해서 대장동 모델과 동일한 수익 모델을 사용해서 거액의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예. 이 문제를 짚기에 앞서서 예. 지금 이재명 지사 측과 예. 또 야당 언론 간에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25억 원을 투자해갖고 5,503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 예. 이게 자신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예. 조선일보에서 5,503억 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고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성남 도시개발이 가져온 순수한 이익은 1822억 원이고 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사업을 할 때 그 기반 시설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공공 환수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측에서 지금 조선일보와 이 보도에 뭐 코멘트를 해준 경북대 이충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발을 했네요. 예, 이게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의혹이 자꾸 이제 부풀어 오르니까 이걸 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은 게 이거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일단 누구든지 누구든지 움찔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죠. 누구나 검찰에서 전화 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니 그게 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움찔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제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지고 이런데 교수가 법학 전문대학원 그 교수가 그러니까 법학과 교수가 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 거 또 그걸 기자가 받아서 여기까지 다 막아버리면 그러면 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제가 보니까요 우선 이렇게 말을 하려면 그 아주 상세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냐 이러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다 명명백백히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제공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이야기인데 네. 그걸 말이죠. 자기들은 저 말을 안 하면서 너 왜 그런 식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하느냐 너는 고발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야말로 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거죠. 그런데 이 교수가 말한 것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그 정서상으로 보면 아니 어디든지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는 공원 조성하잖아요. 예. 그건 기부 체납하는데 이번에 그럼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단지 내가 아니라 1km 밖에는 아, 10km인가 밖에는 다른 데다 이러는데 대토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 예. 모르니까 공원에 참 그 현장에서 떼줘야 될 땅을 안 떼주고 다른 데서 그만큼 대토를 해준 건지 그것도 밝혀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저 그 대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자치단체에서 그런 기반시설도 안 해줍니까? 그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걸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서 당신 고발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법이 자기들 개인 호주문에 있는 무슨 개인적인 무기인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선거철이니까 이 사람들도 다급해서 그렇지만은 이게 고발 뭐 고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거 정말 이게 나중에 되면 자기들 손해로 돌아옵니다.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예. 이 고발 대왕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분이 강용석 변호사하고 예. 또 이재명 지사도 뭐 여러 사람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가 예. 많았다고 예. 스스로도 뭐 고발의 대왕이다, 고발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재명 측하고도 이렇게 전에 이 지사라든가 또그 이전에 변호사 할 때, 성남시장 할 때도 패널로도 좀 가끔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퉈가지고 뭐 고발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고발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의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선일보와 그게 코멘트까지 한 교수까지 딱 고소와 고발을 한 것은 뭐 본인이 하지 않고 고발을 한것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언론은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그럼 거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겁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칠링 이펙트라고 해서 언론 용어로는 위축 효과를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어디에 고소 고발 당하면은 그걸 다 당한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고 또 검찰 오라 무슨 재판 오라 하면은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 작용하니까 웬만하면 아이 그냥 덮자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고소 고발을 해놓으면 다른 그 관련 언론들도 쓰기가 찜찜해지거든요. 아, 이거 또 찜찜해지죠. 예. 괜히 귀찮아지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노리는 효과인데, 그게 바로 언론에 대해서 뭐 직간접적인 탄압이고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거기다 경기도 지사 이 공공기관과 거기에 이제 공인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그 고위의 예? 그다음에 대선 후보니까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건 언론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뭐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라든지 경기도에서 한그뭐또이저 경기도시 개발 공사라든지 뭐 이렇게 그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유리할처럼 밝혀져야 되거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자기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비판을 못하게 하면 문 대통령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문 대통령도 가끔 가다가 기분 나쁘다 고소하는 경우도 있긴 있던데. 아, 그건 뭐 근데 청년 어디 저 대학에다 대자보 붙였다고 또 하고 뭐 신발 던졌다고 그 사람 끝내 뭐 감옥에 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판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의심을 받기 싫어하면 이런 그런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되죠. 왜 그런 그 중요한 자리에 맡아가지고 국민들이 의심을 해가지고 그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의심하거나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 법학 교수로서 자기 그 코멘트 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코멘트했다 이런 식으로 가서 고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정말 안심하고 코멘트하고 안심하고 전문가가 저 자기 의견을 개진할 그런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론사나 특히 법학 교수가 무슨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코멘트하고 그에 관련돼서 기사를 써서 밝혀라. 예. 이게 언론이 해야 할 그렇죠. 그렇죠. 몫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허위뉴스다, 명예를 훼손했다. 더군다나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인도 뭐 보통 공인도 아니고 최고 공인이고 일반적인 연예인들도 자기 공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수인을 하지 않습니까? 감내를 하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데, 거기서 밝힌 내용은 제1공단 공무원 조성비가 2,561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이 1,822억. 공단 그 지하 주차장 건설비가 200억. 북쪽 터널 920억. 또뭐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내용으로 보면 순수하게 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1,822억이에요. 한 2,0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6,000억, 7,000억을 그몇 사람들이 1%, 6% 가진 사람들이 대장동 7인이 싹 먹어치운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봐도 이건 합당하지 않으려니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뭐 기반시설을 형성하는, 더군다나 터널 뚫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그 아파트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더 비싸게 팔아먹게 도와주는 거라고,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래 민간 기업이든 또 공공 개발을 하든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비용을 그 개발업자라든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감내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또 아파트에다가 정가해 갖고 결국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거 다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받은 사람이 내는 돈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 TV에 보니까 방송에 제가 봤는데 그 현지에 있었던 그 본래 토지 주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 이 뭐냐면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필요하다고 이래서 수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땅을 반값 뭐 3분의 1값으로 다 수용 당해버렸지. 거의 강제, 거의 강제 수용을 했다잖아요. 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좋은 일 하는 것 같이 해서 눈물을 먹은 그 땅을 내놨는데 나중에 뭐 돈은 엉뚱한 사람들 그렇게 엄청스럽게 갖고 갔다. 그럼 정말로 경기도가 이 주민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돌아가는 게 많아야죠.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이익이 그만큼 났다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주든지 아니면 이쪽에 토지 보상가를 더 높여주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 싸게 사들이고 이제 아파트 값이 올랐다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그 정가를 하고 이런 기반 시설까지 정가하니까 거기 다른 사람은 또 몰라도 그 토지 소유주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폭장 터질 일이죠. 기가 막히지. 왜냐하면 강탈당한 기분이 들 것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것도 거기에서 그만큼 또 저 뭐냐면 예? 그 분양 대금이 높아졌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 저 땅을 판 사람들은 또 너무 뒤에서 생각하니까 너무 헐값으로 판 저 강제 수용 당한 셈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 가냐? 화천대유나 무슨 뭐 천화동인 뭐 1호부터 7호까지가 다 그도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놓고 어떻게 저기 아무리 설령 저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5,500억 원을 당분일에 최대한의 그 환수 금액을 환수했다 하더라도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저기 남의 눈에 눈물 내게 주민들 눈에 눈물 내게 해놓고 자기 그거 자랑할 일입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지금 제 사무실 있는 바로 옆에 저 삼성동에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사들여갖고 사옥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개발 이익으로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 중에서 서울시한테 기여금으로 내놓은 것만도 1조 7천억입니다. 예. 뭐 기반시설 그건 말한 것도 없고 그건 뭐 자동으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고 예. 그냥 내놓은 것이 1조 7천억이요. 예.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따지면은 뭐 이건 당군 이래가 아니라 우주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수익금을 낸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식으로 따진다 한다면은 또 그 콘소시엄으로 들었다 떨어진 메리츠 증권 같은데도 5천억의 기여금을 내겠다. 그럼, 물론 그 수익은 또 당연히 적정한 수준에서 성남 도시개발이 갖도록 하겠다. 그렇게 훨씬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다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나무들을 사전에 내정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하루 만에 입찰 공고 마감 하루 만에 딱 선정을 했다는 거 보면은 이런 게 다 특혜고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게 지금 대전동 개발 의혹으로 지금 눈덩이처럼 눈덩이 정도가 아니죠. 지금 뭐 핵폭탄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 그 후보 측에서는 뭘 지금 자꾸 국민들의 저기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네. 논점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려고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 저 궁금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화천대유든지 무슨 천화동인이든지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그런 급조된 그런 저 회사가 그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엄청스러운 이익을 챙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푼 태우지도 않고 1000배 이상의 소득을 얻었고 이랬다면 왜 그게 그렇게 됐냐 그거 따지는 거지. 아니 성남시가 거기서 얼마를 저 환수했는지 아는지 그거 물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논점을 그렇게 돌려가지고 우리 5천억 이상을 우리가 당군일에 최대 환수 그 실적을 올려서 그거 물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렇게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무슨 뭐 그런 명분 내세워가지고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스러운 사업을 해가지고 어? 왜 그 사람들 특정인들한테 그렇게 엄청스러운 이익을 주냐 그걸 따지는 건데 말을 왜 이렇게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한 데가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기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조선일보가 특정 정당의 경선에 개입하지 마라 가짜뉴스 찾고 퍼뜨리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조선일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빠지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도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의 언론관도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기사 쓰면은 진짜 뉴스고 불리한 기사 쓰면 가짜 뉴스고 거기서 좀 기분 나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갖고 언론에 목을 비틀겠다 그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말씀하신 언론관이 정말 좀 왜곡된 게 뭐냐면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뭐 중앙일보든 어느 일보든 예? 네. 심지어 저 뭐 그 이런 일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은 선거철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아 그럼요.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죠. 네. 누가 검증할 겁니까? 유권자 개개인이 검증할 수 없잖아요. 네. 언론이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네. 언론이 그건 언론의 책무예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검증하다 보면 자기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는 혹시 오보가 나올 수 있다든 그건 자기들 책임이야.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 사업 내용을 명확히 밝혀놓고 왜 그거 하고 다른 기사를 썼냐 이거는 말이 되는데 밝히지도 않았고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자기들이 잘못한 거지 그걸 책임을 그 언론이면 그럼 언론은 선거 때 그럼 검증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명백히 언론에 대한 그런 명예훼손에서도 위법성 조각,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조각사회 중에 하나가 상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하더라도 수사기관도 아니고 무슨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도 이것은 원래 위법성이 없다 이래갖고 예. 조각사위로 아마 대법원 판례에 다 나와 있고 예. 미국 뭐 이 대부분에서 다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이 5,503억 원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니 기반시설 놓는 거 공원 만드는 거 그건 당연히 만드는 건데 아파트 세워지면 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강남도 개발하다 보면 그 기부채납을 얼마 딱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공원 부지 그래. 내놓고 학교 부지 내놓고 종교 부지 내놓고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예컨대 어느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공원 부지를 그 기부채납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공원 만들어서 줘야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땅만 내놓는 게 아니고 그 공원을 만들어 나무도 심고 뭐 저 이것도 하고 하고 또 거기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와 보고 아 이거 시설 좀 더 보강해야 되겠어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바로 그 대장동은 아니고 뭐 한 좀 떨어진 곳이라는데 그 이제 대토를 했겠습니까? 대신에 여기다 조성을 한다. 그게 2,561억이에요. 반이 넘는 건 돈을 공원 조성비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그 지하 주차장까지 200억 하면은 2,761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가지고 다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지적한데 그걸 지적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발을 한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있으면 견뎌봐 이거거든. 선거 때까지 선거 끝나고 나는데 전부 무죄로 나와도 상관없어. 왜냐면 고발을 고소할 때 뭐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고발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입을 막고 선거를 끝내자 이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자 네. 그거거든요. 네. 일단은 뭐 언론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더 이상 기사가 안 나오게 하자 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색이 네. 지금 여권 내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쪼잔한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앞서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사로 참여한 사람이 남욱 변호사하고 네.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이 남욱 변호사는 2015년에도 대장동 불법 로비 사건으로 구속까지 됐다가 나중에 무죄를 받았는데 이 남욱 변호사가 얻은 수익이 8,721만 원,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그다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하고 1,007억 원을 생겼습니다. 1,007억 원. 그리고 지금은 싹 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샌디에고에 가서 지금 애함하고 앉아 있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갔다. 가족 다 데리고 날라버렸는데. 이민한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대장동 사업 계획서를 직접적으로 작성한 사람이 이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인데 이 5호예요. 네. 천하당인 5호인데 이분은 558만 원 내놓고 아니 5,582만 원이더라. 5,582만 원. 예, 82만 원 내놓고 644억을 챙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이렇게 챙긴 게 아니고 지금 조선일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도 낸 내용으로 보면 유래 신도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장동은 성나무 뜰이라는 SPC 특수 법인을 목적 법인을 만들었는데 유래 신도시 때는 푸른 유래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는 화천대유 자산 관리인데 이쪽은 유래 자산 관리 아니 뭐 거의 반박입니다. 이쪽에서는 대장동에서는 특정 금전 식탁에 SK 증권인데 여기는 메리츠 증권 뭐 IBK 투자 증권 등 똑같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천화 동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김만배 이른바 천화대유 소유주 아닙니까?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호, 3호, 7호를 사실상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2호, 3호는 지금 현재 알려진 것은 뭐 누나라고도 그러고 부인이라고도 그러고 또뭐 어머니라고도 그러고 7호는 뭐 자기 언론사 후배 뭐 어디 경제지 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돈 대주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유래 신도시 개발 때도 유래 투자 1호, 유래 또 파트너 3호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들어가고 그 유래 자산 관리 거기에 법인 등기부 사내이사로 정모, 김모 씨 등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 그두 사람의 부인인 것 같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수익을 나눠 먹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을 그 사내이사라든가 이런 투자자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챙긴 것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유래에서는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난것 같아요. 유래는 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전체 뭐 개발 아파트가 한 1700? 뭐, 이런 정도뿐이 안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장동에 비해서는 뭐, 작은 규모니까 수익이 적게 난것 같은데, 그래도 한 300억 난 중에서 성남 도시개발이 한 150억, 151억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한 150억? 이 정도 수익을 챙긴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 150억을 어떻게 배당했는지 그건 아직 저기 아마 못 밝혀낸 것 같은데 그다음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변호사 4호였죠 그 천화동인 4호였는데 그 위례 그쪽에 할 때는 그 정모 씨의 그 주소가 같다는 거지 예, 다 그다음 같은 거죠. 저 회계사 이 사람하고 또 김모 씨하고 거기 또 주소가 같다는 거 더더군다나 화천대유하고 보면 그 밑에 이제 저 이를테면 자회사 세민 이 천화 동인 1호 7호 전부 같은 주소고 밑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푸른 위례 그 밑에 있는 또뭐 그것이 또 비슷한 그런 사고방식이야. 거기다가 무슨 뭐 위례 자산 관리 근데 위례 투자 1호 2호 그다음에 위례 파트너 3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전부 또 같은 주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내 건데 이름 전부 달리해서 먹은 거야. 그렇게 볼수 없잖아요. 근데 유래에서 이때는 201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이 유래 신도시 자기들이 개발한 그 지역이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A2-81이었고 한 1137가구니까 작은 규모로 규모는 작은 거고.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챙긴 거예요. 아마 적어도 100억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고 봐야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소문 방법을 지금 이 사람들이 대장동에 와서 한 거예요. 그 김만배라든가 성남 도시개발 기획본부장 유동규. 유동규 이런 사람들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튀긴 거죠. 그러니까 10배, 20배씩 튀긴 참, 머리들은 거예요. 좋아. 이게 빼먹는 머리들이 있는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이 방송하는 이 자리가, 여기도 강남 지역이에요. 근데, 어쨌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타깃이 되는데, 아파트 해가지고 몇억 올려먹었다고 해서 이제 온통 국민적인 비난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그걸 이제 정당성을 명분을 해서 세금 막 때리고 엄청나게 세금을 때렸죠. 아니 엉뚱돼서 몇천억씩 터지는 거 이거는 해먹도록 그냥 놔두고 말이죠. 네. 어? 이쪽에서 저 하는 거 그것은 이런 식으로 괜히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막고 비난하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고 하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가 막힌 거죠. 이재명 지사의 가장 최대 정책 그 브레인이 이환주 전 경기 연구원장 아닙니까? 예. 얼마 전까지 캠프 정책 본부장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의 이른바 기본소득도 설계할 사람으로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아파트, 상가, 뭐 땅 해갖고 17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기본소득이 어쩌니 저쩌니 뭐 재산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내로남불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제일 주장한 게 뭡니까? 부동산 불로소득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의 최측근이고 몇십 년 그런 직이라는데 그 부동산 있고 그런 거 모릅니까? 우리가 서로 가까운 마천 사람이 어디에 땅 있고 뭐 아파트 있고 청담동에 아파트 있고 분당에도 있고 무슨 저기 횡성에도 밭 있고 다 17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기본소득 뭐 월 평균 8만 원인가 뭐 그렇다면서 그거를 주고 기본소득을 주고 자기들 이제 좀 높은 사람들은 기본 부동산을 갖자. 그런 모양이죠. 기본 부동산 최소한도 한 10건 이상은 가져야 한다. 예. 그래도 또 웃기는 게 이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들어가죠 하다가 꼭 발각되면 예. 발각되면 그다음 사퇴하거나 아니면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 같이 그 돈 1억 5천만 원인가 뭐 그거 어디 뭐 기부한다든지. 아니, 발각되기 전에 진작에 기부를 하지. 이번에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은 우리나라 고위 검찰총장 대법관 했던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 수준이라는 게 정말로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거기 고문이라고 3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회사에. 그것도 아주 저 법관들, 그 법적 인사들. 고위 법관 지낸 사람들. 이러니 이게 그것만 딱 보면 벌써 이게 의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회사인지. 그런데 거기 가서 뭐, 그 다음에 정말 너무나 권순일 대법관이 청렴해가지고, 어? 또 김수남 전 뭐, 저, 이제, 어? 검찰총장이 너무나 청렴해가지고 나오니까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다. 어? 왜 없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 만약에 저 말, 연금만 해도 그러니까 말이,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6,700씩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래서 정말 없어가지고 뭐 그런데 고문이나 자문위원들 들어가서 얼마씩 받는다. 그럼 그나마 아니, 또 한편으로 이해할 만도 한데 아니 꼭 많은 사람들이 왜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또 이렇게 욕심을 냅니까? 이 명예는 어디다 팽개치고? 하는 사람들이. 대장동 이 사건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챙기고 이런 걸 보면서 좌절감도 느끼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법조계 인사들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가고 지금까지 끌어온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런 짓거리를 뒤로 하고 있구나. 그 17명 되는 회사 거기에서 돈 좀 벌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알고 가서 다 빨대를 꽂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사과는 고사하고 결과적으로 뭐 돈을 먹고 안 먹고는 차치하더라도 많은 국민들한테 이건 저 LH 사건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은 고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의혹을, 의문점을 제기한 그런 언론사와 거기에 코멘트를 한 대학 교수까지 고발을 해갖고 재갈을 물리는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